돈 벌어 왔어? 아, 아니요. 오늘은 못 받았어요. 그치만 너 나 몰래요. 돈 모아서 니네 엄마처럼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네가 이런 식으로 돈을 못 벌어오면 내가 술을 먹을 돈이 없잖아. 그치만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아요. 그건 네 사정이고, 어? 돈 못 벌어오면은 집에서 내쫓길 줄 알아. 어? 너네 엄마처럼 너도 도망가면 아주 그냥 잡아가지고, 어? 혼내켜 줄 거야. 빨리 나가서 돈 벌어와. 술 사올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! 저런 것도 딸이라고. 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좋아. 성냥 사세요. 아유, 아들아 눈덩이로 그렇게 싸우니까 진짜 재밌었지? 너무 재밌었어요. 아유, 아유 아빠. 성냥 하나만 사주세요. 아유, 어이 우린 성냥을 살 필요가 없는데 우리 인덕션 쓰거든. 아빠의 거진가봐요. 아유, 아유 여보 아들 드디어 왔어. 응? 아유, 야, 엄마 잘 왔어요. 아유 우리 사랑스러운 아들 남편, 오늘 내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지. 빨리 들어와요. 아유 좋아 좋아. 밥도둑. 저 집은 엄청 화목해 보이네. 바뀌었다겠다. 그만. 아 여보 이 맛있는 스프 좀 먹어봐요. 그리고 아들이 코카콜라 좋아해서 엄마 코카콜라도 사왔어. 에 엄마 최고.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건 우리 집일 걸.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불행이란 걸 알까?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춥지? 눈이 내려서 그런가? 안 되겠다. 이러다 얼어 죽겠어. 그치만 이 성냥은 팔아야 되는 건데. 딱 하나만. 딱 하나만 붙이자.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. 추워. 따뜻하다. 아들 왜? 응? 엄마. 근데 있잖아요. 저희 집 오늘따라 좀 따뜻한 것 같아요. 따뜻한 것 같다고? 아이 그럼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따뜻하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저쪽에 불이 나고 있거든요. 불? 오, 어 불이 나네. 주무시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. 하다터면 집에 못 들어올 뻔했네. 그나저나 내가 실수로 그 집에 불을 붙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? 다른 사람의 집을 태웠으니까 나는 사형당하게 되는 걸까? 그리고
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그렇게 행복하게 웃다가도 불 하나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돼버렸어. 아, 어떡하지. 일단 자자. 모르겠다. 아, 어떡하지. 내일 기사장이 당장 내 잡으려면 어떡하지. 실수로 태웠다고 하면 그래도 사형은 안 시키겠지? 아직은 죽기 싫어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요로로 어제 성냥 팔지 못했어? 네, 못 팔았어요. 너가 돈을 벌지 못해서 내가 술을 못 사 먹잖아. 아휴, 기분이 더럽구만. 죄송해요. 오늘도 만약 성냥을 팔지 못해서 술을 못 사온다면 어? 가만두지 않을 거야. 어? 알겠어요. 아휴, 신문이나 봐야지. 에? 어이구, 세상에, 우리 집 근처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다고? 방화 사건? 방화라고 추정되지만 목격자와 증거물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집이 타버려서 진범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왕국 기사단을 찾을 수 없었다. 에그, 저 집안은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길거리에서 거지마냥 동냥하게 생겼구만. 그래도 마을에선 꽤 잘 사는 집이라고 하더니 에휴, 재수가 없었네. 저 성냥 팔고 올게요. 오늘 술 못 사면 아주 혼날 줄 알아. 성냥 사세요. 성냥 사세요. 성냥 좀 사주세요. 성냥 사세요. 그나저나 내가 실수로 방아를 저지른 게 걸리지 않아서 정말 정말 다행이야. 내가 왜 웃고 있지? 야, 거지야! 여기 거지가 있구만! 거지 녀석! 너 배고프지? 우리 엄마가 해준 이 김치나 먹으시지? 거지 아니에요! 우리 엄마가 김치 실력은 만렙이 아니거든. 일렙이야 일렙. 너나 먹으시지? 난 안 먹어. 맛있겠지? 우리 고기 먹을 거야. 우리 고기 먹을 거야. 너는 한국인 토종 김치나 드시지. 고추장 많이 묻어있다고. 아무튼 잘 있어라 이 그지야. 고기 먹으러 간다. 고기 먹으러 간다. 고지 아닌데.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. 거지 아닌데 계속 거지라고 하고 맨날 성냥 판다고 놀리고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것도 아닌데 야야야 아까 봤냐? 응? 얘 보니까 진짜 거지더라. 아이, 그 파리파리 성냥파리 소녀인진 모르겠지만 정말 그지처럼 입고 다니더라. 보는 내가 다 불쌍하진 않던데. 놀려주셨더라. 너무 재밌었어. 그런 거지들도 또 세상에 어딜 가도 없을 거야. 근데 맞아, 거지 녀석. 야 보일러가 너무 세. 야, 볼로 좀 줄여봐. 무슨 소리야? 여기 볼로 안 돼. 어? 아, 불 났는데? 불이 나!
녀석이야!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? 아, 그렇구나.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서 떠드는 장소를 불태워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불행하게 돼버리는 거잖아? 그래, 그럼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없어지면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겠네? 그래, 맞아. 그게 정답이었던 거야. 마을 사람들은 다들 들어보시오. 근래에게 우리 마을에 계속 방화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. 뭔가 이게 증거가 될 만한 무언가가 지금 없어. 저기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그래. 말 좀 좀 해봐. 뭐 없어? 뭐 그거 해봐. 범죄 자료 뭐 찾을 만한 뭐 그런 증거 같은 거 없나 자네? 그게 실은 이게 킹리적 의심이긴 한데. 그래. 킹리적 가심이랄 건가?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게. 성냥팔이 소녀가 의심됩니다. 성냥팔이 소녀? 그러면은 그 마을에서 제일 착한 아이 아닌가? 그 애가 왜? 그게 사실은 타버린 건물들의 모든 공통점이 근처에 이와 같은 성냥들이 있었습니다. 확실히 성냥팔이가 그 팔았던 그 성냥이랑 똑같구만. 그렇다면 그 성냥 때문에 불이 지펴졌다. 일단 그건 어디까지나 킹리적 가심일 뿐이니까 일단 성냥팔이 소녀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어.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. 이놈의 아이 요로로! 너 이놈의 기집애. 너 맨날 성냥도 팔아오지도 못하고 돈도 벌어오지도 못하고 성냥은 맨날 사라지고 너 맨날 성냥을 어디다 버리고 오는 거야? 그게 죄송해요. 내가 돈을 성냥 팔아서 돈을 벌어와서 술을 사오라 했더니 성냥을 맨날 어디다가 숨겨놓고 너 나중에 성냥 몰래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너도 네 엄마처럼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지? 아니에요. 죄송해요. 내가 어디서 지 엄마 닮아서 행동하는 거 좀 봐. 죄송해요. 내일 당장 돈 벌어 와야겠어. 에이 열어봐. 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잖아. 네 엄마처럼 말이야.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날 맨날 이렇게 때리시고 너무해. 그래, 내가 이렇게 집들이 다 방어하지 않아도 가다시피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었어. 이 집은 나한테 가장 불행한 공간이니까 이 집을 불태우면 돼. 이제 더 이상 불행은 없어지는 거야.
뭐야 이 녀석 이거? 이 녀석, 이 녀석이 마녀였어 이 녀석이! 이 녀석이나 물 태웠어! 마녀다! 마녀다! 마녀! 마녀다! 마녀야! 내 녀석이 마을 주민들을 죽였구나! 마녀 녀석이가! 자식! 저 녀석이야! 저 녀석이 돌을 던지라고! 던져라 돌을! 예. 악마야! 돌을 던져! 야 이 짱돌이나 먹어라! 자식 죽어라 사탄의 딸 같은 자식!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분명해! 이제 나는 가장 행복해.